코로나19 방역 작업을 해온 소독업체와 확진 환자에게 지급할 도시락 납품업체 등에 대구시가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진 곳은 대구시가 설립한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입니다. 의료원이 대구시에 지원을 요청했지만은 대구시는 운영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주지하는 건데요. 취재 결과 경상북도는 산하지방의료원에 운영비를 지급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대구의료원은 코로나19 대구 첫 확진 환자가 입원한 지난 2월 18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날마다 병원 안 방역 소독을 해야 했고 일반 환자와 완벽히 차단된 확진 환자에게 줄 도시락도 필요했습니다. 평소 필요 없었던 비용이 생기면서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대구시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 이제 지속적으로 이 내용들을 좀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구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로부터 예산 549억 원을 받았지만 확진 환자 치료비와 격리시설 운영 등 지출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에는 쓸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 돈을 빨리빨리 지원해주면 우리가 빨리 줬으면 돼, 병원에. 근데 그 빨리 안 주니까. 대구시와는 달리 경상북도는 정부에서 받은 재난특별교부세 가운데 75억 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김천과 포항, 안동 3개 의료원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쓰도록 배정했습니다. 대구 의료원처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느라 늘어난 비용을 긴급 지원한 겁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예산 항목 탄만한 대구시와 대조를 보였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대구시는 소독업체와 도시락업체의 줄 돈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지만 지역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번 주 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